신년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2020년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회원교회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표대입니다. 유저지 한인교회협의회 33회기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유저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하나되어 복음을 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이를 위해 교협의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